And so it is, just like you said it would be.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었어? 손님. 근데 자기 여자 되니까 그만두래. 당신이 원하는 건 뭔데? 사랑받는 거? 겨우? 그게 얼마나 큰 건데. 어. 엄마나 우리의 국민 여동생에서 천만 배우로 모든 것에 매번 끊임없이 도전하는 분입니다. 항상 새로운 모습을 대중에게 알려주고 싶은 배우 안소희 씨 모십니다. 안소희 씨 어서 소희소. 팔면서 드디어 이렇게 뵙네요. 배우 안소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아이돌 남아 있어. 할 때 어, 문은미 씨도 철팔면 소희라니 소희라니 철팔 분들 적게 일하고 많이 보세요. 아니 이제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게 네. 예전에 아는 형이 나와서 저랑 눈싸움을 했는데 맞아요. 나는 내가 졌을 거랬는데 내가 이겼대요. 네. 눈치 없이 오빠, 끝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해서 근데 왜 져준 건가 아니면은 왜 아니요 진짜 저 열심히 했는데 오빠가 같이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저 보통 하다가 살짝 예능을 좀 져줄 때 있거든요. 근데 몰라 나 이기고 싶었는지 이겼어. 네, 열심히 했습니다. 아 진짜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6년, 7년이 뭐야 지금 변함없이 똑같아요 진짜. 진짜 오랜만이구나. 오랜만이고 전 들었는데 SBS 라디오도 거의 지금 한 4년 만에 오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SBS 라디오 단독은 또 처음이라고. 네 오늘 처음이라. 뭐 떨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떨리기도 해요. 사실 너무 떨리기도 하는데 어허. 좀 신이 나요. 저 예전에 라디오 활동하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자기가 신이 나는 또 매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우리 정다면님이 소희 씨니까 잠이 확 깨는데요. 아, 정말요? 여러분 보는 라디오 지금 빨리 한번 켜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설레고 뭐 지금 약간 업데이트인 것 같으신데 8686님은 소희 씨 솔직히 김영철 라디오 철파임에 나온다고 했을 때 텐션 끌어올려야 되나 고민했다 안 했다? 조금 하긴 했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군요. 영철 오빠와 둘이? 단 둘이? 단 둘이? 어색하진 않죠? 아, 네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 건 아는데 왜냐면 우리 내향형 연예인들이 철파임에 나와서 기 빨려서 돌아가시거든요. 이무생 씨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네. 정말 저 이러고 가셨거든요. 아 정말요? 네. 우리 MBTI 혹시 E인가요? I인가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오빠? I. 확신의 I. 맞아요, 저 I입니다. INFJ. INFJ? 왕! 맞나요? I. 너무 다 하나 빼고 다 맞았어요. ISFJ. IN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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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면 오늘 라디오 철판에 나온다고 했을 때 뭐 가장 걱정되는 점이 있나요? 사실 아침에 나오는 거가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그쵸. 근데 오히려 좀 아침 바이브 이렇게 해 받으면서 출근하면서 뭔가 기분이 좀 좋아질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리고 라디오 단독은 처음이지만 워낙 라디오 또 많이 나왔었고 그쵸. 네 음악 방송 활동이랑 라디오 방송 활동은 꼭 항상 같이 하잖아요. 그래도 인터뷰도 많이 해보고 해서. 네, 그리고 또 SBS는 워낙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아하, 그렇죠. 네, 그래서 걱정을 좀 내려놓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명수님이 소희님 아침에도 반짝반짝 빛나네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아마 보는 라디오를 보고 문자를 주시는 것 같아요. 고봐 임지영님이 어쩜 소희님은 하나도 안 늙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관리도 좀 꾸준히 받나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도 받죠. 네네 그럼요. 그럼요. 네. 주 이렇게 뭐 한 2-3회 정도 팩도 하고 하시나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팩도 하려고 하고요. 저는 오히려 자주 하면은 조금 얼굴이 너무 과영향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팩도 하고 맞아요. 관리도 받고 저 열심히 하고 팩도 있습니다. 팩도 너무 투머치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유희자님이 얼굴에 신남이 가득해 보입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업업 하셨는데
자, 우리 3891번님도 언제나 변함없는 소희 씨 최근에 연극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네, 보고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영화, 드라마를 넘어 연극까지 도전하는 모습 멋있어요. 저도 꼭 보러 갈게요 했는데 자, 요즘 연극 무대에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제도 공연하고 오셨죠? 네, 맞습니다. 늦게 공연을 보통 저녁 공연 8시인가요? 네. 주중에는 8시 공연이고요. 주말에는 2회로 네, 나눠서 하고 있는데 어제도 작품이죠? 공연을 네, 했습니다. 바로 클로저라는 작품을 지금 연극 중인데요. 지난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7월 14일까지 대학로 플러스 시어터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어요, 그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은 영화 클로저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시작한 인트로 I'm so ready. 아, 맞아요. 그 배경음악 OST. 네. 그 작품을 영화를 봤었거든요. 정말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영화 진짜 그 네 명의 얽히고 섞인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명의 안나, 레리, 댄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앨리스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이 만나서 사랑과 집착 등에 관한 관계 네 명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집요하고 뜨겁게 네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우리 소희 씨는 그러면 앨리스 역할인가요? 네, 저는 거기서 앨리스입니다. 연극은 처음이죠? 네, 이번이 처음이에요. 연극에 도전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그동안 연극을 보면서도 사실 저 무대라는 공간에 대해서 워낙에 알고 있잖아요. 네, 저 무대에 서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대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마음도 항상 있었고 그리고 주변의 선배님들도 너 꼭 한번 연극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워낙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연극 클로저 제안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숨소리까지 다 들리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 긴장감까지 진짜 우리 인기가요 라이브 생방 때 긴장하고 이 긴장 다르죠? 달라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라이브라는 부분은 너무너무 똑같은데. 같지만 그곳에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3분의 무대가 아니라 2시간가량의 긴 호흡을 무편집으로. 맞아. 3분은 딱 그 최선에서 해서 빡 있고 이거는 중간에 오바이도 안 되고 긴 호흡으로. 그렇지. 네. 그거가 다른데 그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할수록. 네. 문은미님이 클로저 N차 관람 중입니다. N차 까지 갑니다. 감사합니다. 영민님은 지난주 토요일에 친구 따라서 클로저 보고 왔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앨리스의 자유로워 보이고 한편으로 외로워 보이는 이미지를 소희 배우님이 너무 찰떡까지 소화해서 정말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앨리스를 표현하겠어요. 혹시 준비한 게 있었나요? 라고 영민님이 질문 주셨는데 일단 앨리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로워 보이고 지내려고 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지내고 또 굉장히 표현에 있어서 거침이 없어요. 주로 제일 많이 접해있는 제 파트너 댄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댄한테 정말 거침없이 표현하고 얘기하고 사랑을 막 원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댄 역할을 하는 유연석 배우와 최석진 배우와의 호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그래서 자주 만나고 하셨군요. 네, 저희가 두 달 동안 연습을 정말 일요일 하루 빼고 매일 같이 했거든요. 역시 준비했던 게 리허설 연습이었군요. 그죠? 네, 그때 정말 현석 배우랑 석진 배우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요. 네. 김영호님이 대학로면 집에서도 가깝습니다. 아내와 함께 꼭 예약해서 가야겠네요. 와주세요. 야옹야옹님이 앨리스의 대사 옆에 있어주고 싶어를 철가루들 우리 청취자들 철가루들 옆에 있어주고 싶어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소희님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제가 원래 대사가 옆에 있어주고 싶어 이렇게 하거든요. 철가루도 옆에 있어주고 싶어. 이게 그 대사 어떤 상황과 감정에서 나온 대사예요? 제가 댄이 제 남자친구인데 댄이 저를 자꾸 집에 안 데려가고 자꾸 혼자 내려가려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난 나랑은 자기 고향에 내려간 적도 없어 이렇게. 제가 왜 나랑은 안 가? 나 당신 사랑해. 근데 왜 안 돼? 왜 내 사랑을 안 받아주냐고. 약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약간 애교가 조금 있는 애교와 조금은 투정과 다 섞여 있네요. 옆에 있어주고 싶어. 근데 왜 나는 안 돼? 왜? 나 당신 사랑하는데 왜 안 돼?
왜 내 사랑을 안 받아줘? 막 이렇게. 그렇네요. 사랑을 갈구하는 신이거든요. 안 되나요? 네. 도트리님이 벌써 다음 달이면 클로즈가 막을 내리는데요. 아까 7월 14일이라 그랬죠. 네. 딱 한 달 남았어요. 지금까지 연기한 앨리스 만족스러우신가요? 또 다른 연극도 해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의 앨리스 만족도 10점 만점에 몇 점? 와, 제 연기를 만족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10점 만점에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요. 7점. 나 주고 싶어요. 8점 줄 알았는데 나머지 3점은 채우겠다. 네,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연극 또 도전해볼 생각이 있고요. 네, 너무요, 너무요. 연극의 이 에너지와 매력을 한껏 느끼고 있거든요. 그 딱 매력이 어떤가요? 한 느낌이 있다면 연극의 매력.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매일매일 무편집으로 새로운 호흡으로 관객과 소통한다. 커튼콜 할 때 그 성취감이 있죠. 네. 그 박수 쫙 받을 때 내 손 잡고 악수 쫙 이렇게 할 때 악수하면서 네. 고개 딱 숙일 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리아나 그런데 우리 소희 씨가 연극뿐만 아니라 주연 영화죠. 대치동 스캔들도 개봉을 한다면서. 와, 정말 바쁘다 바빠. 이건 또 어떤 영화예요? 네, 대치동 스캔들이라고 6월 19일에 이제 곧 개봉을 하는데요. 네. 사교육의 전쟁터인 이 대치동을 배경으로 한 김유님이라는 친구와 나머지 4인방 친구들의 청춘과 현실, 꿈,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드라마군요. 이거 혹시 또 뭐 사랑 얘기가 또 있나요? 아, 네. 사랑에 대한 갈구. 네,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그 속에서의 사랑 등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네 명의 대학교 시절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네. 0313번님이 소희님 연기 95점이네요. 5점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약간 여러분 놀란 거 보셨어요? 95점 왜지 했는데 네. 5점이 없어서. 함형진님이 10점 만점에 정점. 예. 함형진님 우리 청취자분인데 저보다 개그 욕심이 더 있으셔가지고 10점 만점에 정점. 9252번님 원더풀. 소희 덕질로 이렇게 바빠보긴 처음입니다. 소희야 열일해줘. 네, 우리 팬분들도 이렇게 문자 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소희 씨는 거기서 이제 학생 역할이에요? 아니면 강사 역할이에요? 아, 저는 김유님이라는 국어 강사 역할이에요. 국어 강사? 네. 1타 강사? 1타 강사입니다. 아, 인기 강사, 1타 강사. 네, 네. 오, 그렇군요. 1타 강사. 오, 약간 좀 깐깐한 역할이에요? 아니면은? 조금은 무심하고 시니컬하게 보이지만 학생들에게만큼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수업을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김유님. 요거도 영화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온라인 강의 같은 걸 좀 국어 쌤들 어떻게 하나 좀 보고 가셨나요? 네, 그럼요. 서치하기도 했고 실제로 저희 감독님께서 국어 강사이셨어요, 대치동에서. 그래서 감독님께도 얘기를 많이 물어보고 많이 들었고. 그랬군요. 네, 했습니다. 또 4부에서 얘기를 나눠보죠. 그러면 소희 씨 1대 강사 역할 기대되죠? 자, 영화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4부에서 이어가고요. 이쯤에서 퀴즈 나갑니다. 다음 주 수요일 6월 19일에 안소희 씨가 주연 영화를 개봉한다고 했죠.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대치동 스캔들, 2번 목동 스캔들. 자, 정답 아시겠죠? 자,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리고요. 4부 준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스테이지는 텀고 아니면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자, 지금 여러분 갑자기 울린 재난경보에 놀라셨죠?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 규모 4.7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깜짝 놀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근처에 있는 분들 모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8시 32분 10초 지나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들은 또 안소희 씨랑 함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영화를 넘나들고 있죠. 파워 열리라고 있는 분이죠. 한계 없는 배우 안소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 확인해보죠. 정답은 뭐였죠? 네, 정답은 바로 1번 대치동 스캔들이었습니다. 자, 정답들 쭉 볼게요. 8745번님이 네, 1번 대치동 스캔들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른 만나 김윤님. 김윤님. 네. 오, 지금 김윤님은 영화는 이제 끝났으니까 빠져나왔네요. 윤님이 캐릭터에서. 네, 저 작년에 작업을 했어요. 아, 작년에 네. 했으니까 지금 앨리스에 빠져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앨리스. 하지만 영화는 개봉은 이제 곽선일님이 네, 1번 대치동 스캔들 6월 19일 기억 꼭꼭 할게요. 소희님 이즈 먼들 감사합니다. 6월 19일이면 딱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요즘 수요일에 개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그죠? 네. 6월 19일 꼭꼭꼭 기억하시고 나 하나님이 1번 대치동 스캔들 무조건 보겠습니다. 좋아요. 0834번님도 1번 대치동 스캔들 서희씨 너무 반가워요. 저 하트투하트 촬영 당시 보조 스텝으로 일했는데 스텝 모든 분들께 귀여운 웃음 발사하시면서 인사하던 거 기억나요. 반갑습니다. 스텝들도 고생 많이 하시니까 더 맞아요. 인사를 하게 되죠. 먼저. 맞아요.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를 어떻게 하셨길래 어떻게 했죠?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 같이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고생 많으시거든요. 연극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우리 예능도 그렇고 다 함께하는 거니까. 맞아요. 특히 라디오도 더 그렇고요. 4427번님 정답 대치동 스캔들 소희님 연기는 뭔가 허전해요. 명불허전. 우리 요즘 진짜 우리 그 주전 멘트라고 하잖아요. 네, 무슨 말이지 하면서 읽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맨날 막 짐이 많아요. 뭐, 멋짐 뭐 오늘 또 티 입고 오셨네요. 네. 큐티 프리티. 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네. 자, 우리 이철구님이 네, 1번 대치동 스캔들. 저도 영어 학원 강사 생활을 20여 년간 해서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꼭 볼게요. 우와. 자, 그렇죠. 모두 치킨 상품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럼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네. 8639번님이 아까 감독님에게 강사 관련해서 조언을 들었다고 했는데 또 이번 영화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예고편을 봤는데 유니미와 전체 스토리가 궁금해서 꼭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까 뭐 인강 제가 들었냐 살짝 얘기를 하긴 했지만 소시 혹시 분석한 강사들의 특징이 있던가요? 저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감독님께서도 실제로 대치동에서 국어 강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 제일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또 실제로 영어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친구랑 같이 대본을 읽어달라고 같이 연습도 해보고 또 실제로 친구 학원에 가가지고 학원 강의실에서 큰 강의실 작은 강의실 사이즈별로 가서 연습도 해보고 친구가 들어봐주고 어허. 친구 교무실에 가가지고 이 세팅은 어떻게 하고 있어? 너는 책상 위에 뭐가 있어? 친구 자리도 어허. 가서 보고 앉아보고 네, 그런 연구를 했어요. 뭐 또 그런 특징이 있던가요? 자! 알지? 아, 네네네. 뭐냐면 뭐 이렇게 약간 제스처 같은 거라든지 손동작 뭐 이런 거 없던가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소리 톤이 한층 더 높고 말할 그쵸? 때 힘 있게 말을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사이즈에 따라서 목소리가 뭐 커지고 작은 강의실에서는 작아지고 할 때가 있지만 작은 강의실이라고 꼭 작게 얘기하고 하지 않더라고. 강의실이 작더라도 친구들의 집중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막 알맹이씨 목소리 말을 하기도 어허. 하고 네, 되게 다양한 디테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구를 많이 하셨군요. 네. 1004번님이 대치동 스캔들에서 유니미의 풋풋한 대학 시절부터 노련한 강사인 30대 모습까지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이대가 다른 유니미를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 소희 씨가 생각하는 유니미의 20대 그리고 30대 큰 차이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20대 때는 좀 더 친구들과 소설가를 꿈꾸는 네, 문예창작가 학생이었어요. 그렇지, 어제. 네. 그래서 네 명의 친구들 중에서는 조금 시니컬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유님이도 F 감성을 물씬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 있고 따뜻한 친구고 좀 더 밝고 풋풋한 매력을 갖고 있는 20대 유님. 20대에는 F였는데 좀 더 사회화된 사회생활하고 또
제일 저희 이야기 중에 제일 큰 부분인데요. 이 네 명의 친구들과의 사건 사고가 굉장히 큰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생각이 여러 생각이 많아지면서 또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사회인이 되어가서 조금 더 여러 두꺼운 갑옷을 입기도 하는 그런 좀 더 티 면모를 많이 갖고 티로 있는 바뀌네요. 30대. 글을 쓰고 싶어 했던 20대였다면 30대는 이제 현실적으로 와가지고 약간 F는 아니고 F인데 네. F인데 네. 그리고 이제 글은 포기했어. 근데 이제 강사가 되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겠군요. 맞아요. 네. 그러면 MP님이 대치동 스캔들을 보러 갈 관객들에게 기대 포인트 하나만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네. 지금 30대 유니미의 현실에서는 대치동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20대 시절 친구 4명과의 학창 시절 대학 시절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20대를 보내고 있는 20대 친구분들 그리고 또 이외에 그 시절은 모두가 다 겪고 지나왔을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 변화 20대 30대 변화가 좀 있나요? 뭐 패션 뭐 등등.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기대되죠. 서현정 님이 안소희 님 늘 막내였는데 너무 얘기 잘하네요. 와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와우 나온 김에 이쯤에서 코너스 코너 한번 해볼 거예요. 소희가 궁금해서 소희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하나씩 가볼게요. 자, 우리 와우 얘기 나온 김에 한솔님이 질문인데요. 소희 언니, 최하동 씨 성대모사 아직도 잘하시나요? 철학들이랑 둘이 최하동 씨 성대모사로 대화해 주셔야 하셨는데요. 일단 먼저 예전 최하동 씨 성대모사를 예능에서 몇 번 했었어요. 네, 옛날에 했었어요. 어떻게 했죠 그때? 정말 오랜만인데.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그렇게 했었어요. 이거는 내가 인정할게. 왜냐면 보통 이렇게 네. 최하정 이렇게 하는데 최하정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크게 한번 호흡을 하시더라고요. 최하정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가 둘이 대화를 한다면 소희야 어때? 이 김밥 이거는 소희야 이건 진짜 먹어야 해. 이거는 이게 살이 2kg 빠져. 나는 말랐던 적이 없잖아. 이거 뭐해? 소야 요즘 뭐 먹어? 오빠 맛있는 건 아무거나 먹어도 0칼로리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그거 영철이랑 냉장고를 부탁해 나가서 내가 그때 한 말이야. 영철이 걔 앞에서.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영철한테 그랬잖아. 영철아 쫙쫙해. 야 이거는 오늘도 저 근데 눈싸움처럼 이기려고 하는 거 봤죠? 네. 근데 소희가 이거는 제가 왜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냐면 그 최하정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그냥 잘 끝났어요. 잘해줘놨어요. 여전히 죽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오빠한테 인정을 받다니. 그럼 이것도 하래요. 이선희님이 소희씨도 작작해 해보래. 영철아 작작해가 아니라 쫙쫙해야 돼. 영철아 쫙쫙해. 영철아 쫙쫙해. 그래 그거야. 소희가 그 반박을 놓치는 거라 영철아 쫙쫙해가 아니라 영철아 쫙쫙해거든요. 쫙쫙해. 최하정 성대모사는 제가 진 걸로 해드릴게요. 와, 인정합니다. 와우 와우. 김지영님이 저의 롤모델 소희 언니. 언니의 모든 걸 따라하고 싶은데요. 혹시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루틴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꼭 빼먹지 않고 한다. 뭐 운동 아까 뭐 팩 등등 피부관리 식단 등 있다면 저 꼭 지키는 거 있어요. 아침에 공복의 시작은 물과 그 다음 계란을 꼭 챙겨 먹습니다. 생계란? 삶은 날개. 삶은 날개 몇 개? 두 개. 그게 맞습니다. 아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네. 그것만 먹진 않아요. 근데 시작을 진짜? 꼭 계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하루에 계란을 꼭꼭 챙기려고 해요. 달걀 딱 두 개가 적당하니까. 네. 그러면 하루에 진짜 몇 끼 먹어요? 달걀 그 먹는 거 빼고는? 저 두 끼 먹습니다. 두 끼는 기본적으로 먹고. 자 달걀이랑 달걀을 먹다. 저도 달걀을 좋아하는데 저는 꼭 시작은 아니어도 먹기는 먹거든요. 오늘 하나 먹기 먹었어요. 정말 중요해요. 달걀 꼭 챙겨주세요. 단백질. 그렇죠, 그렇죠. 아까 운동한 후에 달걀을 먹는 것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너무 너무 좋고. 그럼 이거는요, 김현성님이 소희님 아침 일어나서 림프 쪽 탈탈 잘 털어주셨나요? 와, 제 영상을 많이 보셨네요. 맞아요. 저도 림프 순환에 신경을 많이 써서 네 이렇게 잘 털어주고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합니다. 아마 진짜 우리 소희 씨 너튜브를 많이 보는 분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요. 한혜경님이 향기 캐릭터 제이땡 약과 비스공예 등 하나에 빠지면 덕후가 되시는 것 같은데 요즘 꽂힌 건 뭐예요? 그리고 향기 덕후 소희 씨 생각에 철합지는 어떤 향이 어울릴 것 같나요? 하셨는데 일단 딱 보자마자 저를 보자마자 딱 생각나는 향이 있나요? 오빠는 뭔가 시원하면서도 살짝의 싱그럽고 상큼함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향이 그런 향 네 떠올라요. 약간 그 어떤 향일지 이런 거 보면 민트, 솔트 향 이렇게 뭐 프리지아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스킨 향이 나지만 거기서 살짝의 상큼한 레몬 향 그쵸 레몬 향 또는 자몽 같은 그런 향이 살짝 섞여 있는 과실향이 조금 풍부한 좋네요.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요즘에는 어떤 거에 꽂혀 있어요? 저 요즘에는 정말 영화 홍보로 나오고 연극 홍보로 나왔지만 정말 저 연극 앨리스와 대치동에 빠져 있어요. 꽂혀 있어요. 소희야, 쥐약쥐약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은. 그럼 이쯤에서 우리 소희 씨 신청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듣고 오는 동안 안소희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샵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니까 마구 보내주시고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아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거 있어요. 이 신청곡에 담았습니다. 저 요즘 데이식스 음악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신청곡 데이식스의 좀비. 아니 근데 이유가 있네요. 저 아까 저 안소희 노트북 검색해서 본다고 몇 개. 네. 안소희 치니까 안소희 데이식스 같이 뜨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 4월에 데이식스 분들 공연을 보고 정말 실제로 공연을 보고 팬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네. 아 그렇다면 우리 좀비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I feel like I became a zombie. 머리와 심장. 데이식스 좀비 듣고 왔습니다. 아 성두영님이 이 노래도 소인이랑 연관이 되네요. 좀비 영화 부산행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연관이 좀 있었나요? 저도 사실 생각은 못했는데 사실 이 곡의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아니 사실 데이식스는 예뻤어도 있고 한필이가 될 수 있게도 있고 웰컴 투 더 쇼도 있고 했는데 맞아요. 너무너무 히트곡이 많은데 으흠. 제가 너무 그 공연을 보고 팬이 돼서 앨범을 다 듣다 보니까, 정말 수록곡도 좋은 곡이 너무 많더라고요. 좋아하는 노래가 딱 좀비군요. 네. 아 좋아요. 은홍선님이 소희님 예전 방송 보니까 제육볶음 잘 만드시던데요. 네. 요즘 자주 만드는 음식이랑 집에서 술 한잔 하실 때 가장 좋아하는 술안주 궁금해요. 그리고 항상 밥에 뭐 안 무치고 흰밥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드셨어요. 밥을 좀 깨끗이 하얀 밥을 유지하면서 반찬을 좀 되도록 안 묻히고 드시는 거를 제가 보고 크면서 저도 좀 그렇게 먹는 편인데 그 부분을 저는 생각 못했는데 영상 보고 신기하다. 진짜다. 지금 이 영상 보니까 안소희 흰밥 검색어가 있어. 깔끔하게 이렇게 드시네요. 그러면 맞아요. 우리 또 최주영님이 이제 벌써 너튜브 4년차가 된 프로 너튜브 소희 씨. 네. 소희 씨의 소소한 일상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브이로그를 많이 찍으시는데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나요? 영상 찍으시면서 나 좀 프로 너튜버 같은데 싶었던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네. 4년 됐죠? 네. 벌써 4년차예요. 구독자 수가? 51.3만. 그러니까 50만이 넘었대요. 저도 아까 검색하니까 채널 제목도 그냥 안소희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소희. 제 이름. 네. 아니 내가 보니까 이게 보면 4개월 지나고 붕 뜨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2일 전 올린 것도 있고 9일 전 그러니까 매주 하나씩 올리나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매주 한 번씩 일요일 오후 6시에 올라갑니다. 이게 서유주 씨가 너튜브한테 가장 신경 쓰는 거 뭐예요? 매주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쵸. 제 일상 속에서도 제가 워낙 제가 생각보다 막 무언가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운동도 하는 거 좋아하고 다양하게 하는 거 좋아하고 해서 제가 지금 요즘 재밌어 하는 거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상뿐만 아니라 막 토크 새로운 분을 초대해서 만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래요. 네. 저 다양한 게 느껴졌던 게 보니까 소희 씨가 뷔페를 간다고 왜냐면 오성급 호텔 뷔페 가서 솔직한 이제 먹었던 후기 그 영상도 봤고 그다음에 신당동에 뭐 칼국수 집인가 맞아요. 가는데 그때 또 나레이션을 깔더라고요. 네. 오늘은 신당동에 와봤어요. 근데 또 약간 색다른 느낌이고. 네, 좀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서 네 하는데 또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기쁜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10만 이제 실버 버튼을 진짜요? 받고 어제 처음으로 생애 첫 너튜브 라이브도 해보고. 저도 이제 구독자가 이렇게 또 막 좀 팍팍 늘으면 좋잖아요. 전 중고 신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바꾸고 채널 바꾸고 하다가 혹시 구독자가 팍팍 이렇게 막 4,50만처럼 안소희처럼 될 수 있는 뭐 조언 하나 해주신다면은요? 정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본인이 좋아해야 돼요? 네, 좋아하는 거 하면서도 재밌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관심 있는 걸 얘기하면 촬영할 때 텐션이 다르고 또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느끼시더라고요. 아, 맞아. 나는 좀 구독자들 눈치도 받고 PD님 눈치도 보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저것도 들어야 되고 안 돼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오빠가 하고 싶은 거.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걸 하시면 내가 알아봐 하고 싶은 거예요. 거를 네네. 하라. 좋아요. 네. 2848번님이 소희님 여름만 되면 꼭 돌아오는 소희님의 여름 샐러드 시즌 있는 거 아세요? 어 맞아요. 본격 피서전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먹고 그냥 먹어도 너무너무 맛나더라고요. 저의 최애 샐러드예요. 정말. 와 감사합니다. 저도 여름 되면 제가 제일 자주 지금도 자주 해먹는 샐러드예요.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 아 저는 오이 방울토마토 그리고 자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세 개를? 네 사실 자두 대신에 다양한 걸 과일 원하시는 거 뭐 샤인머스켓 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취향껏 바꾸셔도 되는데 소스는 그 어떤 걸 넣어요? 소스가 올리브 오일에 저는 화이트 발사믹 네. 그렇게만 딱 넣고 그리고 소금 후추 소금 후추 이렇게 하면 거의 한 끼 식사용으로 네 이렇게 하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해요. 전 여기에 개인적으로 샐러리 좋아해가지고 샐러리도 넣거든요. 넣고 딱 먹으면 배가 불러요? 네 포만감도 있고요. 와. 정말 가볍게 포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침에 이미 달걀 두 개를 먹고 난 후에 샐러드죠. 그렇죠. 오 이렇게 꾸준히 근데 꾸준히 드시면서 또 운동도 하시나요? 네 저 운동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꾸준히 하고 있어요. 자 오이 방울토마토 자두 아니면은 뭐 샤인머스켓에서 발사믹 오이라고 화이트 발사믹. 네 오빠 꼭 한번 따라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여름 과일이잖아요 자두. 그럼요. 네네. 따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채널은 오리지널인데 다 따라해. 그러면 오빠 너튜브에서 한번 만들어봐 주세요. 해야지. 네. 안소희 샐러드 따라해야지 이렇게. 2820번님이 저희 딸은 소희 씨가 가수였다고 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소희 씨가 원더걸스 때 가요계를 다 씹어 먹었는데 말이죠. 요즘 가요계 후배들 중에 관심이 간다 하는 후배가 있나요? 사실 이거 엄마나를 모르는 분이 없는데 아까 텔미 이 노래는 그죠? 와. 국민 노래 국민 유행어인데. 네. 야 이제 소희 씨가 가수였다고 저를... 이렇게 모르는 시대가 오다니.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네. 근데 반대로 요즘에 진짜 눈에 띄는 가수 후배 있나요? 왜냐면 요즘 거의 5세대 아이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와, 2세대인가요? 저는 1세대, 1.5세대? 1세대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2세대. 저희에게는 1세대가 SES 핑크 선배님인데 그래서 저부터 1세대라고 생각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4세대, 5세대까지 나왔는데 지금 딱 요즘 딱 저 후배 눈에 간다. 아이돌 세븐틴. 세븐틴. 네. 세븐틴 음악도 나이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또 아까 데이식스 노래도 또. 데이식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좋아하고. 네. 타큐르님 문자 하나 더 볼까요? 소희님 옷을 매우 잘 입으시는 것 같은데 쇼핑에 관한 철학이 있으신가요? 쇼핑에 관한 철학? 철학은. 예전에 뭐 1+1을 사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쇼핑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꼭 같이 생각하면서 사요. 이 어울리나? 이런 거랑 이렇게 해서 입으면 어떨려나? 그리고 꼭 같이 생각해요. 그냥 이거 이쁘다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애들이랑 잘 어울리나? 되니까. 저도 항상 그림을 그려요. 저거 살 때 오빠도 바닥에 깔아 놓은 걸 상상해요. 봤어요. 준비하시는 거. 진짜 봤구나. 저기에 저거랑 입으면 이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저거 사야지. 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합이 맞나를 중요하죠. 그렇죠. 심채리님이 진짜 말을 조근조근 집중되게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언니처럼 말하는 사람이 되겠어. 언니처럼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할 말 다 하고 조근조근 그리고 딱 최하정 키우면 오케이 된 딱 웃기고. 감사합니다. 완벽 조절 아주 잘했어. 고마워요. 김보경님 소희는 지금 바로 아이돌 활동에도 완전 어울릴 것 같아요. 동아미 뭐 대박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가수로도 컴백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에는 클로저 연극 그리고 대치동 스캔들 영화로 지금 6월 19일 다음 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고 일단 듣고 올까요? 김영철의 파워 FM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혜성님이 대치동 스캔들 꼭 보러 갈게요.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뮤지컬까지 두루두루 모두 섭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우리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문영님. 소희님 조곤조곤 라디오 하시면 좋겠어요. DJ도 잘 어울실 듯 해요. 정말요?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DJ. 막 우리가 그랬잖아요. 소희 아까 밤쪽 시간대 그치? 네.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 뭘 했다고요? 유튜브 하면서 정말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역시 말은 많이 하면 느는 것 같아요. 초반 예능할 때 비해서 말도 지금 너무 잘하고. 그쵸?
네. 그래서 원호연님도 소희님 부끄러움 많을 줄 알았는데 봐라 너무 말씀 잘하시네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하면서 많이 늘기도 하고 용기를 많이 얻고 해가지고 꼭 한번 저도 DJ 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DJ 네. 하시고 앞으로 또 클로저 연극 그리고 영화 대치동 스캔들도 초초초 대박나게 바라면서 네. 오늘 끝에서 함께하죠.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치어러 영철이랑 소희는 DJ 샤라 에러 에러 에러